네, 안녕하십니까. 마카롱 TV 서인배 실장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A7 차량을 어떻게 하면 싸게 사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A7을 보러 송도 전시장에를 들렸었습니다. 전시장에 들려서 차도 시승을 해보고 이것저것 기능도 확인하고 했는데, 지난주에 제가 Q8을 올리면서 좀 실수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도 제가 좀 확인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될것 같고요. 일단은 차 리뷰하는 게 이게 쉬운 건 아니네요. 차를 무조건 좋아한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니고, 예, 제가 지금 뭐좀더 확인해야 될 부분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 리뷰를 올리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의하실 거고요. 자, 오늘 A7 어떻게 하면 싸게 사는지 지금부터 저와 한번 알아보시도록 하시죠. 자, 할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할부입니다. 네. 할부 조건은 선납금 30%, 36개월 할부, 보험료는 120만 원 동일 조건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타사와 자사를 비교를 했고요. 그 아우디 파이낸셜과 타사 캐피탈 제일 저렴한 데를 제가 선출을 해서 비교했습니다. 선납금 2,766만 원, 36개월 할부 202만 7,514 원, 그다음에 등치득세, 보험료 120만 원 3년, 자동차세 76만 8,300원 3년. 그래서 총 비용은 1억 1,276만 이렇게 들어가고요. 타사 캐피탈 보시겠습니다. 타사 캐피탈 동일하게 선납금 2,766만 원에 36개월 할부 197만 2,866원, 등치득세, 보험료, 자동차세 동일하게 들어가고요. 총 비용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1억 1,079만 원이 들어갑니다. 아까보다 조금 더 저렴하죠? 다음은 리스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스도 동일하게 아우디 파이낸셜과 타사 캐피탈 두 개를 해서 비교를 하였고요. 아우디 파이낸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금 2,808만 6천원, 36개월 리스 228만 5,840원, 만기 시인수가 2,808만 6천원, 보증금과 동일합니다. 보험료, 자동차세, 그리고 중고 등치득세 200만 원 측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인수비용이 1억 1,828만 1,140원입니다. 비싸죠? 자, 타사캐피탈 제일 저렴한 데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보증금 동일하게 2,808만 6천원, 36개월 리스 218만 1,700원, 만기 신수가 동일, 보험료, 자동차세, 중고 등치득세 동일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최종 비용은 타사캐피탈이 1억 1,453만 2,100원입니다. 네, 조금 더 싸죠. 한400 정도 싸게 나오네요. 다음은 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렌트 보증금 30%, 36개월 렌트료 234만 2,300원, 만기 시인수가 보증금과 동일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험, 자동차세는 다 포함되어 있고요. 중고 등치득세 200 포함하고요. 만기 시총 인수 비용은 1억 1,398만 7,800원입니다. 가장 저렴한 게 어떤 건지 한번 보시죠. 할부, 리스, 렌트 다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시불 제일 저렴하고요. 그 다음 할부, 그 다음 렌트, 그 다음 리스 순입니다. 리스도 지금 저희가 가장 저렴한 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러면 가장 비싼 아우디 파이낸셜 캐피탈의 리스와 가장 저렴한 타사 캐피탈 할부를 비교해 보면, 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아우디 파이낸셜은 1억 1,800이고요. 타사는 1억 1,000입니다. 그래서 총 742만 원이 차이가 납니다. 네, 잘 보셨습니까? 아우디 파이낸스를 쓰는 것보다 타사 캐피탈 쓰는 거, 그거는 공구 공유라는 이제 얘기죠. 제 동영상, 제 영상 올린 거를 계속 봐보시면 아시겠지만, 차량을 살 때는 이거는 딜러 잘못이 아닙니다. 이건 딜러 잘못이 아니고, 아니, 아우디 코리아, 아니면 이 수입차들의 업체들에 대한 뭐 이런 이제 조금 더 수익을 내기 위한 일종의 수단인 거죠. 그래서 자체 파이낸스를 쓰라고 유도를 하기 때문에 딜러들은 그거를 어차피 위에서 시키니까 하는 수밖에 없는 거라서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딜러들이 당연히 그냥 할인 많이 해드립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냥 그거에 대해서 그냥 쓰게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할인을 많이 받는 것보다 지금처럼 이런 타사 캐피탈을 알아보시는 게 할인을 많이 받는 것보다 더 싸게 살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 영상 보시면서 정말 내가 사고 싶은 차를 살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렇게 한번 더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연휴입니다, 여러분. 연휴인데 G80이랑 A7이랑 두 개를 비교를 한번 해보는 비교 테스트 시승을 할 거예요. 다음 영상을 올릴 때 제가 그거를 보여드릴 건데 뭐 물론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두 개가 비교할 수는 없는 차량이고 배기량도 다르고 마력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컨셉 자체는 틀린데 그래도 그 급에서 어떻게 보면 A7이 쿠페형 세단으로 나온 거고 G80도 약간 쿠페형 세단으로 나왔기 때문에 디자인 면에서는 CLS까지 해서 이 세 가지 차종이 비슷한데 CLS는 어쨌거나 1억이 넘어가니 그거는 배제를 하고 지금 가장 유력한 거는 이 G80과 A7 요게 가장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한번 비교 시승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비교 시승을 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뭐 영상을 올리고 여러분들 그거 한번 잘 시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X6를 이제 계약하신 분들이 이제 차례차례로 이번 5월 달에는 이제 출고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때 나오는 출고 차량들 어떻게 사셨는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시승기나 뭐 이런 것도 한번 올려드리고 차량을 어떻게 구매해서 싸게 샀는지도 이제 앞으로 계속 리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영상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 많이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좋아요,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드론도 띄우고 촬영 준비.